일단은 첫 번째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고 두 번째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메일이든 문자라든 그렇게 주시면 제가 나를 스스로라도 또 지구 끝까지 있는 데에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종업종이 있기 때문에 먼저 깬 선생님들, 저는 이 지금의 작금의 이 상황이 100년 전에 그 상황 같아요. 지역마다 우병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의병에서 이 방학을 이용해서 휴가를 위해서 전국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떨리는, 한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한 명한테 정말 제가 언어회의를 좋아하지만 언어회의를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VR은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거 산업대에 계신 분들은 이게 정말 몰입이 되고 현장감이 되기 때문에 몰입감, 현장감을 VR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육은 감정이입, 특별히 자유와 평등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 어떤 자유냐? 자유롭게 학생이 원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경험을 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상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야 되죠. 근데 이쪽 저를 볼 수도 있고 기회를 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민주화가 됩니다. 감독이 원하는 그 앵글만 보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원하는 앵글만 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심해로 갔을 때 애기들 그 현장 체험학습 그거 그 정도에 결제 받고 안전교육 받고 그 일련의 그걸, 일단 돈도 힘들고 태평양 심해로 그 갔을 때, 하지만 싸게 고효율을 얻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가능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현실에 집중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먼저 감정이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과서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층 빌딩, 우리 여기 7층인데 꼭대기 하면 아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인디스쿨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중학교 같은 데에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런 영상들을 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꼭대기에서 찍은 영상도 아찔한 감정이입을 줍니다. 이제 사람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니까 아찔함을 더 줍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이 이거를 보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봤던 360도 영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어딘가를 보겠죠. 어떤 아이는 이 아저씨 코스튬이 마음에 든다고, 그 고층 빌딩은 아래 보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살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점은 감독이 들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감독의 위치대로만 갈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막혔네요. 재밌습니다. 이 영상의 이제 컨셉은 일단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었던 내전을 자신의 경험대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조용했던 시리아 마을에 어느 순간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 폭탄이 떨어졌던 레이전의 아수라장을 아이가 아이의 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현실은 우리 사람 타인이 아니라 동물의 감정도 이입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까 봤던 이360 카메라를 동물 독수리 위에다 달았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떤 체험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독수리 위에다 이걸 달아서 독수리야 어디 가니? 어디를 놀고 있니? 라고 독수리의 감정을 체험을 합니다. 이제 독수리뿐만이 아니라 독수리가 갔던 그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갔던 이곳저곳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오모 프렌체에 가기도 하고, 바이브라는 컨텐츠에는 이미 이게 지원이 됐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도쿄로 갈수 있습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그림, 작가가 그린 그림에도 감정이입이 될 수 있어요. 고흐가 그린 그림에다, 지금 이게 360 영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흐의 텍스처, 고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돌 움직이지를 못하죠. 지금 여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여기 나이트, 고흐의 나이트 카페라는, 밤의 카페라는 그림을 이쪽 저쪽 화장실이나 이곳저곳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고흐의 유명했던 해바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흐의 그 질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어서 이곳저곳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음울했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고흐 영화를, 고흐를 보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다. 하나요? 잘 가고 그러면 있어요? 이 비싼 것이 없어서 나는 못 하는데? 제형말 어린이 대기타세요. 대기타라고 하죠. 한 개로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은 좁죠. 누군가는 기다려야 돼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돼요. 한 개로 가요. 다른 애들은 바로 뒤에는 30초를 세고 있어요. 그 다음 애들은 줄을 맞춰서 세고 있고. 왜냐면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 한 개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를 한 개 짓는 게 바로 한 개입니다. 이게 지금 내일 아마 조기 선생님이 오실 텐데요. 그 조기 선생님 저한테 추천한 이 캐스트잇이라는 미러링 기구입니다. 미러링 기구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돌려가면서 보시죠.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화면을 TV로 쏴주는 겁니다. 똑같이 안드로이드, 애플폰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75,000원 됐는데 지금 20,000원 정도, 19,000원 정도 디마켓에서 하면 캐스트잇. 그 구글에서 캐스트잇 치면 제 또 후기가 들어있어요. 캐스트잇이라고. 그래서 요거 한 개로 저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아이는 가상현실은 특수체험이니까 얘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치면 애기 그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AR 같은 경우는 1시간 가능하지만 이런 특수 경험은 30초, 10초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안 한 어린이 여기 대기 타는 중에서 그러면 자네부터 하고 자, 이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30초간 체험하니까 이렇게 대기 타도 계속 하세요. 자, 그 다음 어린이. 그 사람이 고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 컴퓨터, 이제 그 독일의 스타트업인 코스페이시스는 제가 코스페이시스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앱도 번역을 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생일은 제 컴퓨터실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도 1분만 배우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따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함께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 사이트로 같이 다 공유를 했을 때 좋은 거는 카드보드에도 유튜브가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죠. 이거는 다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을 해도 되고 최근에 어제 코딩까지 돼요. 자바랑 요즘 소프트웨어 교육 대단한데 자바랑 블록리 코딩까지 됩니다. 스크래치 같은.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 축하는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고요. 지속 가능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그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돈 없다라고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360도 영상을 이용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속도가 지금 좀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네, 대충 이제 360도로 떨어지겠구나라고 아시겠죠? 네. 봅시다. 네,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같이 떨어지면 더 재밌죠? 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 360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3360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걸 자기만의 시야로 이제 영상이 자기만의 시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크롬 브라우저로 이 주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게 하려면 일단 하와이 가는데 비행기 값 400만원 여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500만원에 그거를 그냥 그 통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하죠. 돈 없는 사람들도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 보면서 같이 떨어져. 그 다음에 그 치매에 있는 그 상어를 체험할 때 돈 없는 사람들도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항상 로켓을 써버려서 우주에다 버리기만 하니까 이번에는 우주에다 보낸 다음에 다시 그대로 갖고 와요. 지금 이거 거꾸로 튼 영상이 아니라 지금 제대로 로켓가 다시 착륙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다 연료만 채워가지고 다시 보내겠다는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이렇게 착륙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거 구경하겠다고 여기 있으면 이 높은 열에 의해서 이 영상을 찍고 그분은 이제 운명을 달려야겠죠. 하지만 360도 영상을 남김으로써 우리가 이 현장을 안전하게 이 배를 가지도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로켓은 터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수영 체험을 먼저 시켜주기 전에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은 뭐 다 체험을 했겠지만 체험을 했기 전에 360 영상으로 바닷속을 수영장을 먼저 한번 체험해요. 그러면 자기가 느낌 아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야동을 보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느낌 아니까 물속에서 지금 다 이게 360 영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여기가 지금 사실인지 모르지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물속에서 위를 보는 경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사이트를 다 볼 수가 있고 상어를 그 심해로 아이를 끄집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4K 영상입니다. 보통 집에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좀 고급 퀄리티의 지금 360 영상이고요. 고급 퀄리티의 그 다음에 지금 AR을 입혔습니다. 컴퓨팅을 입혀서 여기 안에가 상어가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4K 최고 화질이 되는데 인간의 눈은 4K에서 8K, K라는 것은 해상도입니다. 우리가 입자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입자가 정말 좋은 입자가 와버리면 눈이 헷갈려요. 이게 현실인지 사실인지. 똑같은 말이에요. 현실인지 가상인지 헷갈려요. 눈이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멀미향의 컨텐츠에서 고래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멀미왕입니다. 오늘은 혹시 이런 컨텐츠에 관심 있으면 멀미왕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최근에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미왕. 이 고래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요만하게 보이지만 제 눈에는 요 고래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이걸 쓰면 180도, 이건 아니고 이걸 쓰면 180도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고래가 대단해서 그냥 요거 바이블 들고 3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웃긴 건 저 눈가를 컴퓨터로 그렸는데 컴퓨터로 그린 눈가가 제가 공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래가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듯한. 왜냐면 너무 고퀄로 만들고 제가 움직인 대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건이 있죠. 여기에 사건을 아이에게 들고 가려고 할 때 여기에 가자마자 피폭이 당하기 때문에 못 가는데 360 영상으로 아이에게 이쪽에 그 터졌던 이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상은 다 나왔고요. 그 이거를 아이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유튜브에 우리 최근에 후쿠시마 그 사건도 후쿠시마에서 일 터져가지고 다 도망간 사람들도 360 영상으로 누군가를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대세죠. 여성분들이 공유를 이렇게 360 영상으로 네, 다 도망갔어요. 집도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회가 사회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36권 영상으로 제가 이 영상 자료를 통째로 드린 이유는 여기가 다 하나의 유튜브 주소로 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상현실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 필요하다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기업인들이 그렇다면 교육현상에서 어떤 컨텐츠들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컨텐츠 만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순간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최고의 컨텐츠는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이 공명이라고 봤을 때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가르칠 내용을 제일 어떻게 가르치는가도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현장 교육 현장에서 가장 최고로 잘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가르치 컨텐츠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선생님을 가르치는 게 애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지 말고 이런 인사이트의 영상들을 보십시오. 라고 여기에 원하는 플랫폼을 만드십시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아래 주소를 보면 120가지 정도의 여러가지 VR하는 교육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까지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러면 무엇인가 VR 교육이 이렇다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저는 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정이입의 도구도 되고 저변 고용 안전도 되고 상상력의 증폭이 되고 그림 한번 본 것보다 VR을 한번 쭉 봐버리면 달라지죠. 체험한 것 같죠.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그 말했던 그 어떤 애들은 그 아저씨 수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 흥미와 그 개인별로 다 다른 수준 그것들을 따라서 교육이 가능. 왜냐면 각자 다 다르게 개인화된 교육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대1로 이렇게 아이컨택을 하잖아요. 하지만 구글 익스펙트 같은 경우는 교사가 여기 모여있을 때 아이들 눈깔이 다 보이잖아요. 한 명이 30명의 눈깔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슈퍼맨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구글 익스펙트에 베타 테스팅을 하면서 되게 많이 인사이트를 그 다음 와이파이 우리 한국 평양 교실에 공유기 못 두게 하죠. 교사가 요거 교사의 집에서 그 구글 익스펙트 정보 하나만 갖고 오면 아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심지어 핫스팟 교사의 핫스팟으로 이거 실시간으로 돼요. 그 핫스팟이라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제 그 데이터 상황이 열악한 곳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익스펜션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나라 지금 선생님이 저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산업을 여기 보면 지금 공부하고 감이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학생이 재밌어요. VR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다른 존재가 돼요. 눈 자체가 달라져요. 눈이 영롱해지고 뭔가 다른 인간이 오후에 이제 다른 막 조례하는 VR 하자 그러면 다시 눈이 떠가지고 대단한 어린이들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표준일기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걸 해볼까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그 구글에서 소개를 해놔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같이 왜 그러면 당신이 구글 VR 하는 교육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2015년도에 저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영국의 소프트웨어 교구인 비버부스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어요. 제 수업 현장을 모두 다 유튜브로 찍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흥미로운 사건은 아이들이 이 장면에서 뽀뽀를 하는 이 장면에서 얘들이 까르르 까르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뒤에 보면은 뒤에 지금 저를 따라다니면서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애들이 그 뽀뽀를 할 때 이 아 하는 이 장면을 찍고 싶은데 이 장면을 이렇게 같이 찍고 싶은데 저 뒤에 카메라는 저만 찍고 있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 사람. 그래서 카메라 두 대를 사가지고 앞에도 찍고 뒤에를 찍었어요. 근데 문제가 목소리가 서로 달리거나 싱크를 맞춰줘야 돼. 맞출 수는 있어요. 17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거 아 어쩔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 12월에 요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개인용 360도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리코는 이제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이드도 되고 그 고급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폰에 다 붙습니다. 리코 네코인가요? 그 다음에 삼성 360 이거는 삼성 6 이상부터 붙습니다. LG 안 붙고 붙다는 말은 이게 연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LG 안 붙고 그 다음에 일단 리코는 국내 초판으로 41만원 지금 48만원 정도 올라갔고요. 삼성 이거는 39만원 정도 하는데 삼성
6 이상부터 돼요. 삼성 6, 삼성 7, 7 엣지. 다른 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19만 원이에요. G5만 돼요. LG G5. 그리고 기술,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그랗게 말하는 게 리코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국내 기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더 많이 쓰면 좋겠고, 전문가들은 이런 거 씁니다. R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더 보아질이 되지만, 저는 수업 현장을 이걸로 찍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드디어, 이게 지금 한 달만 되면 다 링크입니다. 어떻게 찍은지, 그럼 전 유튜브 360 영상, 실시간으로 360 영상을 송출까지 성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미쳤나봐. 다리가 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늘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안 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의 링크입니다. 그래서 후기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무등산에 올라가서, 1월 1일 날, 일출을 찍었어요. 재작년에 일출을 찍었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저쪽 산에서 지금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저쪽 산에서 일출을 본 사람들은 이미 재미를 봐서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서 일출을 보려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고 해는 지금 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360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는 이쪽에서 지금 뜨려고 하고 있고 저는 새벽 4시에 씻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여기 옆에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 점점 오는 게 보여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오는 게 보여요. 왓슨이 올해 3월부터 이제 SK 안내양이 아니라 왓슨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인공지능이 우리 이제 ARS 서비스를 올해부터 해줘요. 작년에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세계 8번째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점점 오네 하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막 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오네 라고 해서 그 태양이 이렇게 점점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내 앞에 있을 때 라고 했을 때 오네 했는데 오자마자 정말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마치 신을 만나는 그런 체험. 어떤 체험이냐면 주위가 그냥 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오네 지금 다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왔을 경우에는 손쓸 수가 없어요. 다 환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고 게임도 못 자고 이제 주위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선생님이 뭘 하는지 막 어떤 기술이 있는지 막 보게 그 다음부터 더 촉발돼서 이렇게 보게 됐죠. 이제 개인적인 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드디어 아까 그 비보 수업을 이제 찍었습니다. 물론 그 어린이들은 아니에요. 3학년 어린이들을 이제 제 수업을 근데 여기서 보면 애기 얼굴이 흐려요. 저는 이 점이 너무 좋아요. 1년만에 한 번씩 우리가 초상권을 받잖아요. 동의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리코 4K가 나온다고 할 때도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봇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비봇에게 이름들이 다 있어요. 얘가 지금. 그래서 제 수업에, 이거 이제 뽀뽀하려고 그러죠. 제 수업에 이걸 통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뽀뽀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제 수업을 통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0 영상을 이용해서 전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그 한국식 발음이지만 영어로 아이들에게 First aid on your head. 그러면 이렇게 찍어놓으면 나중에 수행평가를 할 때 이렇게 돌리면서 장난한 애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 이때는 제가 처음에만 유튜브 보여주고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안 찍어요. 하지만 애들이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해요. 아이들 안 그래요. 근데 1년이 넘으니까 장난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 영상을 활용을 했고 제 개인적인 두 번째, 첫 번째 체험은 독도를 통해서 아 가상현실이 실제가 분간이 안 돼도 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체험인데요. 저는 이제 재작년에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아, 무슨 위치야? 뭐예요, 선생님? 과학을 가르치면서 이 어린이가 이제 3학년 때부터 2년간 가르쳤는데. 2년간 가르쳤던 애인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볼 때 얘가 항상 조용해. 어쨌냐.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미러링 기구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요 폰도 아니었어요. 갤럭시 5 지금 저 찍고 있는 저 폰을 이용해서
저폰하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봤던 폭풍마경 2 2만원 정도 하는 플라스틱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이라서 이거 써버리면 한번 보고 저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저걸 해서 미러링 연결을 시켰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TV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쟤는 딱 10초, 30초 그 타이탄스 오브 스페이스 그 초등학교 4학년 4단원에 지구와 달이 동굴다. 그게 소원 목표예요. 초등은 그런 거 배웁니다. 동굴다. 근데 동굴 가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아, 가상현실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얘가 말을 터졌어요. 어떻게 터졌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또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린이하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태양 볼 때마다 무서웠어? 네, 그래서 다 무서웠어. 그냥 여기 TV,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볼 때랑 이걸로 볼 때랑 느낌이 어때? 엄청 달라요. 저는 얘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우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래서 계속 더 들어봤습니다. 아, 자세히 야, 그림은 똑같잖아. 이렇게 해서 이 충격이 저한테 와서 아 정말로 더 가상현실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 바로 전에 봤던 그 장면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 교과서에 있는 달이 요만하게 보이는데 달이 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달밖에 없다는 그 체험을 했던 애 동그라다 그 체험, 우주 안에서 본 것 같은 그 체험을 했던 애랑 교과서에 이렇게 보면 홈플랜서 정도는 말고 그거랑 다르죠. 진주에 계신 장원산 선생님은 유튜브에다 입장 그 자막까지 입혔어요. 저는 편집이 안 됐는데 자막을 입혀서 드디어 따돌림 체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은 360 카메라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수업 중이고 선생님 수업을 합니다. 얘는 수리책을 안 가져왔고 360 카메라는 왕따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360 카메라, 360 영상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다 찍히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모두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중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은 자기들이 편집하고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설정을 해서 왕따를 더 극명하게 보이게 쉬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시야대로 왕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아 왕따가 안 돼야 되겠구나, 따돌림 안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영상을 이 보는 사람은 자기가 왕따가 돼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자기를 싫어하는 그 눈들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결대로 누군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케이트를 살 빼려고 지금 8년간 하고 있는데 아직 살을 못 빼고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공짜로 두 번을 빙상장에 가게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할 때 너희들 이쪽 방향으로 돌아야지 잘못 방향으로 돌면 다친다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해주면 방향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구글 캠퍼스에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구글 캠퍼스를 여기를 만약 수학여행 간다면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분석하는 것들을 그 영상을 여기 84편인데 지금 한 100권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나눌 때 제가 했던 수업을 360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채트를 할 때 이 채트가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요 채트의 상황과 아이들의 상황을 동시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애들의 얼굴에 코에 뭐가 묻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의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자한테 아주 저급한 거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에서 수업 약속을 할 때 초등학교 애들은 기억력이 3초, 아니 집중력이 3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초마다 한 번씩 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정합니다. 아, you ready? 했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으로 네 번째 버전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제 수업에 이렇게 나누는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사용하는 감옥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게이미피케이션이 대세인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을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교실에 여기 지금 칠판 있는 데가 감옥입니다. 레벨 1, 2, 3, 4, 5 각 조의 4명인 어린이들은 다른 조원을 여기서 만나면 여기 벽에 붙어있는 영어 단어를 이야기, 영어 문장을 이야기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긴 사람은 이쪽으로 1단계, 2단계로 갑니다. 2단계에서 이긴 사람은 3단계, 3단계는 4단계. 4단계에서 이긴 사람은 레벨 1에다 이름을 적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출을 하고 다시 레벨 1에 1단계로 가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레벨 1에서 진 어린이는 감옥으로 갑니다. 레벨 2인 어린이도 지면은 레벨 2이지만 감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제가 이 영상이 없이 설명을 드리면 아마 10분간 계속 이야기해도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10초 만에, 10초도 아니죠. 금방 요걸로 한번 쫙 돌리고 설명이 되죠. 그래서 수업을 나눌 때 이 아주 그 수업에 있는 미모를 나눈다면 좀 더 그 선명해야 되겠지만 수업을 나눌 때 아주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행평가를 할 때도 이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구글 익스페디션을 이제 세계에서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너 어디 가보시냐 지금 제 폰을 이용해서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이는 뉴욕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구글의 한 수가 단지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패드에서도 그 익스페디션이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 교육이 잘 돼 있죠. 패드가 있는 학교가 있죠. 그래서 각 우리 학교에 있는 패드 6대를 통째로 교실로 갖고 와가지고 일단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유의 연습장을 보는데 또 말이 터졌어요. 마치 개들이 우아우아 하는 것처럼 이쪽 저쪽 우아. 왜냐면 자기가 돌려보면서 실제 있는 듯한 밀로 패드지만 패드에서 이런 경험인데 요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애들이 왔네요. 나 있어. 선생님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체험의 그 가짜지만 체험의 그건 아주 엄청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7을 구입하고 아주 복잡하게 했는데 구글이 어느 순간 오큘러스 다른 그 가상현실에 그걸 봐서 베타 테스터를 더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그냥 무료로 풀어버리더라고요. 위에 선에서 풀어라고 하니까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뿐이 아니라 그 운동의 장면을 작년, 재작년 운동인데요. 이걸 올해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위치까지 다 여기서는 이거 있고 여기서는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인증사진 찍을 때 그 애들 뭐 고개 들어라 대가리 들어라 치워라 애들 안 보인다 똑바로 해라 고개 숙여라 그걸 해가지고 한 10초간 10분간 난리를 해가지고 간신히 찍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봐 짠 2초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역동감이 있는 그런 영상을 그러니까 선생님의 결대로 얼마든지 가상 MC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과 관련해서 저희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PE 버전을 이용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 퍼스널 에디터 스마트폰에서 하는 마인 버전들을 만나나요. 내가 이제 5학년이 돼서 저한테 막 따지기 시작해요. 어이없어. 컴퓨터로 게임하면 재밌잖아. 그건 별로 안 하는데요. 그 손으로 쓸 때랑 그 느낌이 다르고 손으로 쓸 때랑 컴퓨터로 하는 데랑 뇌가 다른 식으로 이동해서 너? 아까 단어 쓸 때, 소셜 스터디스 쓸 때 손으로 쓸 때랑 마크로 쓸 때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 어?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 시간이면 여긴 한글이다. 한국이다. 그래서 한글을 먼저 써야 돼. 영어 시간에 마크를 이용하려고. 그럼 한글 시간에도 한글을 이용하려고? 그러겠죠. 한글 시간이라고요? 영어 책에 그 뭐 단어를 적을 때랑 마크로 단어를 적을 때랑 느낌이 어때요? 그거는 어려웠어요. 그러면 단어를 마크로 단어를 적으면 좀 영어가 외워질까? 네, 그래요. 왜? 아니 한 글자씩 계속 해야 돼. 한 글자씩 제대로 다 새겨질까? 응. 오. 그러면
마크로 공부하면 나쁘진 않네? 근데 놀아야 돼. 많이 놀겠지. 고생이 많구만. 아, 그래요? 고생이 많구만. 제가 미는 유행어입니다. 아이들이 요새 고생이 많아요. 방학 때도 못 쉬고. 그래서 그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면 더 흥미로운 사건은 지금 이 모범생에도 지금 약간 어렵다라고 따지고 있는데요. 그 영어를 포기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크는 포기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 마크를 포기하는 애가 자유시간을 얻기 위해서 영어 그 교과목인 그 단어들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소셜티 스터디즈라는 그 단어를 영어 ABC가 모르는 애들을 그 단어 전체를 통째로 외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마치 벽을 만드듯이 S를 찍고 그 다음에 O를 찍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뭐야? 몰라요. 하지만 그 단어를 통째로. 근데 제가 생각은 언어적인 뇌가 아니라 어떤 공간을 파악하는 그런 뇌가 작동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는 애들도 한 장 깜지로 아무 영혼 없이 쓰는 거랑 마크로 한번 찍으면 그 다음 날 기억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메바도 그래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태어났을 때 앞에 뒤에 좌우 그 공간 개념을 이용해서 가상의 신은 공간 개념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애들은 어차피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니까 조별로 다른 애들은 이 크로스워드 퍼즐을 합니다. 이게 맞추기. 그 다음에 그 애는 1분간 이 마크로 적습니다. 바로 다음 차례는 1분을 세고 있어요. 그래서 1분 되면 다시 주라고 하고 이렇게 마크로 배우면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를 마크라고 하는데요. 마크로 배우면 더 다른 영어 체험이 더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홀로렌즈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 마크 회사 전체를 다 인수를 했어요. 홀로렌즈에다 마인크래프트를 입히려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우리 근처에 이미 와 있는 퍼스널 에디션 PE 버전을 8,500원 주고 구입을 해서 같은 계정으로 스마트적인 그 패드에다 다 뿌렸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 학교에 서버를 두는 그 복잡한 마이크로소프트 에듀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더 할 수 있다. 물론 제한점들은 있겠지만 더 할 수 있겠다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걸 이용했습니다.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컨텐츠가 만들어 온 걸 아이들에게 활용만 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 만들어져 있는 걸 아이들에게 활용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희들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주소로 가시면 타이타닉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줄리엣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화면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면을 만들 수 있어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과 같은 경우는 역사를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서도 이런 교육이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5, 6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주소가 다 영어라서. 근데 외국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들어올 때 대충 만들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런 우리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조회수는 안 되지만 그리고 영어를 해서 이렇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자, 처음 장면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장면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Romeo and Juliet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네. 자, 그다음 let's go over the second scene. 자, 두 번째. 자, what? 뭐하고 있어요? What they doing? 결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Do you want to secretly marry each other? 비밀로 결혼하래요? Why this ring so big? 왜 이 반지가 이렇게 클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코스페이시스를 제가 한국어 튜토리얼을 만들었지만 요 반지는 거기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 거예요. 알더라고요. 이미 아이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제 두 살짜리 딸아이는 이런 거 물컵 지불하면은 이렇게 안 짚더라고요. 걔는 무조건 요거예요. 무조건 일단 터치부터 해요. 누구 세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내가 뭐 하는 걸 싫어를 합니다. 디바이스 주지 말라고. 아이가 이제 이야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네? 피처! 코스페이시스는 웹에 있는 사진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웹에 있는 거 넣은 거잖아요.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진을 픽처 내기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역시 다음 지도에서 우리 학교 옛날 사진을 갖고 왔어요. 예전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2학년 때는 착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he said I remember my old school. 그 다음에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 우리 학교 사진을 갖고 와서 잔디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스페이시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그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쉽게 드래그인 드랍 방식으로 이런 오브젝트를 퐁퐁퐁 떨어뜨리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웹에 있는 사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 좋아하는 경우는 연예인으로 아예 도배를 해버려요. 도배를 한 다음에 연예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다 연예인이에요. 바닥도 연예인이고. 그래가지고 갈 수 있고, 이 주소, 아이가 만든 이 주소를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50명이라고 하면 50명이 동시에 공유를 하잖아요. 50명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만든 것을 공유해서 같이 갈 수가 있고, 특별히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보기만 하지 조작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 여러분 혹시 댁에 사실 때 여기 버튼을 누르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 아까 좀 타이타닉 하면 타이가 탄가요? 예. 네. 네. 너무 긴장, 아니 너무 열정이 많아서. 그래서 그 타이타닉의 위치에 있는 내 오늘 안으로 빛을 감는다는 그분을, 아 농담이네. 이렇게 협소를 하면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어서 좋아서 아이에게 처음 수업을 하고 나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기분이 어때요? 하는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재밌어요. 아, 직접 아이가 만든 겁니다. 물속에 맞추셨어요? 움직여서요.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말풍선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오, 아이는 이렇게 꼭 장난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만든 걸 토끼. 만약에 이제 여러분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토끼를 그 위로 올려요. 여러분 상황에서 본다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요걸 만들어서 수업에 관련된 걸 요걸 만들어요. 만들고 아이에게 요거를 넣어놓고 보게 합니다. 그 주소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캐스트잇으로 TV로 보게 해요. 그러면 어떤 디바이스나 장치가 필요 없이 여러분이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신가요? 그 컴퓨터로 이걸 만들고, 그러면 컴퓨터로 이걸 만들고 그 만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보게 하고 이 스마트폰의 영상을 TV로 보게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현실 안에 있게 되겠죠. 어떤 돈으로 주고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걸어가게 할 수도 있고, 흥미로운 것은 실시간으로 여기 토끼를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자기가 보고 있는 가상현실에서 여기를 보니까 토끼가 위로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토끼의 지금 위치는 호수 어디에다 토끼를 놓은 거야? 호수 위에다 놓은 거라고? 호수, 오! 바로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페이시스 활용 교육 사례도 15개 정도 쭉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가 울겠죠? 여기 이제 동물원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제는 계속 이제 배변 활동을 중요시 해서, 아침에 모닝동을 생산했니? 라고 했는데, 그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어떤 화장실 같은 집을 만들었어요. 집 안에, 이제 아이가 만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You going into the home.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황금 모닝동을 생산하는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블랙시트 같은 현상이 있는데, 역사과 같은 선생님들은 이제 영국에 가서 I think I'm gonna leave now, 지금 떠날래 라고 하고 여기는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고, 여기 아래를 보면은 지금 10-10입니다. 그 말은 1번부터 계속 그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갤러리에서 이렇게 역사과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과에서 저가 할 때는 아이들에게 처음 It's big, it's small을 배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그 스토리를 만들겠죠. 3학년 때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비가하고 스몰 하면서 비가하고 스몰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3학년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하는데 1, 2학년 때 영어를 배웠던 애들 빼놓고 처음 배는 애는 어떤 머리꾼 선생님이 비가하고 스몰을 좀 코스페이스로 사람보다 건물보다 삼촌들의 건물보다 더 큰 말을 만들면서 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걔 빅이라는 개념은 와 정말 건물보다 더 큰 그 말이 빅이구나 그 다음 소몰이구나 그렇게 체험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거 그러면 이 체험한 거를 볼 수도 있고 진로지도 관련해서 아이에게 미래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이제 진로지도 관련해서 아이에게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안 나오네. 네, 그거를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걸 체험한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이 거대해졌어요. 사람이 거대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컴퓨터에 이런 게 있을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재밌고 사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갖고 좀 신기해. 사람이 커지면 영어로 뭐예요? 빅! 오, 작아지면? 스몰! 가상현실에서 빅하고 스몰을 배웠는데 얘들은 자라면서 이제 가상에서 더 살 확률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도 요거에서 많이 살죠. 그래서 거의 이제 TV나 안 보고 유튜브나 그런 것만 보죠. 가상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 훈련들을 하면은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체험하는 것들을 넣은 것 같은데 없네요. 일단은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보고 그러면 가상현실에서 걔가 이제 그 고용이 된다면 이런 어떤 창고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이 창고를 IQ 매장으로 꾸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 같은 애가 다른 회사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하고 놀고 있는 사람도